강원도 강릉의 한 해변. 최근 이곳에서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는 사람들을 만났는데요. 선체를 다 뒤덮을 정도로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지 저희가 확인을 좀 하고. 깊은 바닷속을 다녀온 잠수부들마다 뭔가 이상한 걸 목격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 양 또한 어마어마했다는 거죠. 가시죠. 의문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잠수부들과 함께 직접 바닷속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 수면 아래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수심 30m의 깊은 바닷속에 이르자 바다 안을 유영하는 신비로운 생명체와 형형색색 군락을 이룬 해양 생물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때 뭔가 발견한 듯 신호를 보내는 잠수부. 영문을 알 수 없는 물체를 손에 가득 쥐고 나타나는데 대체 무엇일지 궁금하던 바로 그 순간 가방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 노란 빛을 띠고 있는 독특한 모양의 생물체였는데요. 오류라기보다는 해양 생물인데 불가사리, 불가사리가 불가사리 종. 녀석들의 정체는 무수히 많은 관족과 팔의 움직임으로 이동하는 극피 동물, 즉 불가사리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는 거예요? 한 1,000마리 정도. 많네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고개를 돌리는 곳마다 눈에 띄는 불가사리들. 사방에 다 있네요. 수중 암초와 구조물에 물론 다른 해양 생물 위에서도 마치 꽃을 피운 듯 붙어 있는 광경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불가사리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주로 이제 동해 북부의 이제 러시아 연안이라든지 이제 뭐 캄차카 반도라든지 주로 온도가 낮은 지역에 많이 분포하는데요. 러시아 연안 등 주로 북서 태평양에 널리 서식하고 있다는 아무르 불가사리. 팔 길이만 9cm에 전체 지름이 약 30cm에 달하는 엄청난 크기가 특징인데. 일반 불가사리들하고 좀 달리요. 아무르 불가사리 같은 경우는 또 생태학적으로도 생태계 교란시키는 역할이 큽니다. 뭐 홍합이라든지 성게, 해삼, 전복 이런 생물들을 다 먹어 치웁니다. 바닷속 해적이란 별명을 지닌 이 녀석은 홍합, 성게 등 다양한 해양 생물을 가리지 않고 먹어치우는 탓에 해양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유해 생물로 지정됐다고 합니다. 네 발자국에 하나 그 정도로 많아. 그냥 보고 지나가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너무 많아집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녀석들의 수를 줄이기 위해 작년 5월 퇴치 작업까지 나섰다는 잠수 동호회. 무려 500kg 이상을 건져냈지만 올해 또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답니다. 북서 태평양 쪽에 있어야 할 녀석들이 이곳 강릉 바다에 나타난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동해안을 비롯한 국내 연안 곳곳에서 아무르 불가사리가 출몰하고 있다는 것. 아무르 불가사리의 수가 늘어날수록 또 그 서식 범위가 넓어질수록 어민들의 피해 역시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조업 시간이 많이 느려지죠. 빨리 해야 되는데 얘네를 일일이 손으로 다 제거해야 되니까 얘네 뺄 때 요거 조그가 찢어지고 그래요. 이렇게 걸리면 나오질 않아 이렇게. 게다가 통발에 가득해야 할 문어 대신 잡히는 건 각종 불가사리들. 이 때문에 어민들은 앞으로가 더욱 걱정이랍니다. 이제 날씨가 좀 더워지고 수온이 올라가면 더 많이 잡히는 것 같고 7월, 8월, 9월 정도 되면 더 많이 잡히고 어업에 방해가 될 정도로 많이 잡히지. 날이 더워질수록 불가사리가 더 많이 잡힌다는 어민들의 의견. 온도에 따라서 막 이렇게 생기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막 생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 뭐 아열대성 동물들도 이렇게 보이고 하잖아요, 동해안에. 지금 뭐 꼬리부러도 지금 울산 이쪽까지 올라왔다 그러는데. 실제로 기후 이상으로 인해 국내 연안엔 유례없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아무르 불가사리의 출현 역시 기후 및 수온 변화의 영향을 받은 건 아닐까요? 주로 고위도에 수온이 낮은 지역을 많이 선호합니다. 동해 같은 경우는 한 2, 30m 정도 얕은 수심만 들어가도 온도가 낮은 물이 분포하는 곳이 많아요. 아무르 불가사리 입장에서는 지구온난화가 되더라도 동해 연안에서 서식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아무르 불가사리는 10도 내외의 추운 환경에서 사는 냉수성 생물인데다 불가사리가 서식하는 약 30m의 수심은
한여름에도 낮은 수온을 유지하기 때문에 수온 변화로 인한 유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해에다가 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어떤 선박의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물을 채우기도 하고 이제 물을 버리기도 하는데 보통 평형수라고 합니다. 선박이 화물을 내리고 싣는 과정에서 무게 중심을 맞추기 위해 채우거나 방출하는 물을 평형수라고 하는데요. 이 평형수는 주로 바닷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불가사리 등 해양 생물이 그 안에 섞이면서 본래 서식지가 아닌 곳으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못대니까 그대로 나올 거예요. 한번 그물이나 통발에 달라붙으면 그 접착력이 강해 웬만해선 쉽게 떨어지질 않는답니다. 그래야지 이게 죽어. 이게 막 이게 손가락 잘리고 긁혀 막 가시가. 뜨거운 물을 부은 후 이렇게 일일이 손으로 떼어내야만 하는데요. 이게 뺏기다 보면 그물 다 찢어져서 그물을 찢어야 빼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르 불가사리로 인해 조업용품이 망가지면 그 손해가 만만치 않다고요. 어민들의 피해를 줄일 방법이 시급한 상황. 그러니까 별 불가사리는 해적 생물 중에서도 약한 그런 해적이라고 보면은 아무르 불가사리는 아주 심각한 해적 생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구제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제 작업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위탁을 해서 거기서도 이제 계속 작업을 할 거예요. 하긴 한데 너무 그게 또 생기니까 제거를 해도 계속 생기더라고요. 없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 저희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개체 수를 줄일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제일 많이 이제 이용되는 것이 비료로 이제 활용을 하고 콜라겐을 추출해 가지고 우리 화장품을 이용하거나 건강식품 개발을 하는데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이러한 고부 가치를 높이는 그런 기술이 빨리 개발이 되어서 구제를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불가사리로부터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어민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